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코리아 그룹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무신사 SLA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심호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무신사가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여정을 걷고 있는지 공유해 드리고, 무신사에 대해서도 조금 소개를 드리고, 과거의 무신사는 어땠는지, 쿠버네티스 도입은 왜 하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무신사는 국내 최대 패션 커머스 플랫폼을 가진 회사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무신사 스토어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오프라인에는 홍대에 무신사 스탠다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동대문 인근에는 축구 경기장 크기로 가지고 있는 그 패션 업종에 종사 중인 분에게 최적화된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대에는 무신사 테라스, 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브랜드 런칭, 쇼케이스, 런웨이 같은 그 오프라인 행사를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무신사는 내부에 많은 홍보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홍보 채널을 이용해서 중소 브랜드들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마케팅 활동을 무신사 마케팅 조직과 함께 홍보를 해드리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신사는 신규 브랜드를 발굴하고, 그리고 저희 입점 브랜드들이 무신사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 무신사는 어땠을까요? 2019년 무신사는 물리 서버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속 증가하는 트래픽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트래픽은 나날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때 더큰 문제는 이벤트 등으로 들어오는 피크 트래픽과 평소에 들어오는 트래픽의 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 무신사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고, 빠르게 이전하기 위해서 리프트 앤 시프트 전략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직후에는 온프레미스 환경보다는 비용이 한참 증가한 상태였고, 그 클라우드를 구성하고 있던 모델 자체도 EC2 그리고 RDS 등의 단순한 모델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기간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한 부작용으로 2019년 블랙프라이데이 상황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첫날 첫 트래픽 유입부터 장애가 발생하였고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은 이 계기로 인프라도 어플리케이션도 더욱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개발 조직 위주로 MSA 전환, 서블리스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었고요. SRE 파트에서는 인프라 전반적인 부분 역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를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과로 보시다시피 2020년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2019년보다 훨씬 안정적인 장애가 거의 없는 서비스를 할수 있었습니다. 2021년에 무신사는 2019년으로부터 시작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여정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전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서비스 등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는 쿠버네티스 기반 컨테이너 환경 도입을 진행하고 있고, 서블리스 서비스의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저희가 왜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기로 했고, 어떻게 쿠버네티스를 쓰는지 조금씩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무신사는 쿠버네티스를 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2019년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이후 누적 배포량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연간 3만회에 가까운 누적 배포량을 보이고 있고요. 이걸 일간으로 통계를 내면 약 108회 정도 되는 서비스 배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에서는 모놀리스 구조에서 MSA 구조로 계속 전환 중인데, 저희가 기대하는 배포 증가량에 비해 실질적인 배포 증가량은 조금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히 도식화된 배포 파이프라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젠킨스 기반으로 CI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AWS 코드 파이프라인 기반으로 블루그린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총 들어가는 배포 시간은 약 15분 정도 내외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느린 배포 속도 때문에 개발팀에서는 잦은 배포가 어려우니까 통합 배포를 좀더 선호하게 되고요. 통합 배포는 코드의 복잡도, 영향도를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복잡도와 영향도는 서비스의 장애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유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해소가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SRE 파트에서는 테라폼, 앤서블과 같은 툴을 이용해서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코드 기반으로 관리되다 보니까 변경 추적이 쉽고 실수를 방지하기도 좋으며 기타 파이프라인 도구와 합쳐서 사용했을 때 인프라 자동화를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반면 개발팀에서는 어땠을까요? 개발팀에서는 새로운 문법, 새로운 사용 방법을 터득해야 했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테라폼을 잘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개발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소할지, 클린 코드는 어떻게 작성할지, MSA 아키텍처 전환은 어떻게 할지 등의 관심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SRE 파트 그리고 개발팀은 계속 사일로 환경이 유지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쿠버네티스 전환 이후에는 매니페스트 중 일부를 공동 관리 모델로 전환하였습니다. 비록 개발팀에서는 매니페스트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는 있었지만, 매니페스트 자체는 YAML 포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GitOps 방식은 개발팀에서도 이해하고 사용하기가 정말 편리했습니다. 매니페스트를 수정한 뒤에 git push를 하면은 이게 트리거가 되어서 배포 파이프라인이 실행이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쿠버네티스 리소스까지 반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매니페스트의 경우에는 관리 영역을 분리하였습니다. RPAC 관련, 서비스 어카운트, 스토리지 클래스 등은 개발팀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권한 및 보안 등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SRE 파트에서 전담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반면, 디플로이먼트, PVC, 인그레스, 서비스 등은 개발팀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리소스들은 누구나 매니페스트를 수정해서 PR 기반으로 배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제 이미지는 그 고프 패턴을 인프라 구조에 대입을 해본 건데, 이 중에서 몇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저희가 인프라를 유연하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운영하기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JVM 그 환경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웜업하기 위해서 이니 컨테이너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에이전트를 쓰거나 로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한 사이드카 인젝션 패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컨트롤러 오퍼레이터를 직접 개발하게 되면 인프라 운영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CNCF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큐베이팅, 그레듀에이티드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의 여정을 가속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은 무신사에서 사용하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고 나서 배포 파이프라인의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도식화된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초기 빌드 단계는 유사하게 젠킨스에서 도커 빌드를 하고 프라이빌 레지스트리의 이미지를 푸시하는 과정이고요. 이후 배포 단계는 카나리 테스트, 그리고 롤링 업데이트, 필요하다면 롤백 부분은 스피나커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 결과, 과거에 배포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한 15분까지 걸리던 것이 현재는 이제 7분 정도로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요. 이는 개발팀들이 좀더 부담스럽지 않게 배포를 할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테라폼으로 관리하던 영역과 쿠버네티스로 관리하던 영역의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테라폼으로 관리되던 영역인 ALB, 외부 DNS, 스토리지 같은 영역들이 쿠버네티스에서는 Ingress, External DNS 컨트롤러, 스토리지 클래스 등으로 전환되면서
테라폼 관리 영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서블로 관리하던 OS 프로비즈닝 영역도 도커 파일로 대부분 흡수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AWS VPC CNI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이미 칼리코나 플라넬 등 훌륭한 CNI 플러그인들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이미 EC2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거랑 동일한 레벨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VPC CNI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VPC CNI를 선택하면서 파드의 IP 자체가 이제 VPC의 프라이빗 IP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EC2와 파드를 같은 레벨로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이 CNI를 쓰게 되면은 시큐리티 그룹을 파드에다 직접 할당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은 파드의 방어벽 정책 자체를 EC2의 방어벽 정책 자체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부분 그리고 관리의 영역들이 이제 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시큐리티 그룹이 파드에 물림으로써 좀 불편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GP가 할당되어 있는 파드들은 클러스터 IP로 내부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생기고요. 일부 해무로 배포되고 있는 오픈소스 패키지들 중에는 AWS VPC CNI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해임을 직접 수정해서 배포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권한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IAM Rule for Service Account, 줄여서 IRSA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어카운트에 IAM Role ARN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요. Mutating Admission 단계에서 웹북이 발생이 되고, 롤을 사용하기 위한 JW 토큰이 인젝션이 됩니다. 이 토큰을 이용해서 AWS SDK는 토큰을 활용하여 IAM 롤을 사용할 수 있는 STS 토큰을 발급받게 되고요. 이 토큰으로 AWS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제약 조건들이 좀 있는데 일부 오픈소스들은 AWS SDK 버전 자체가 구버전이어서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오픈소스를 직접 빌드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마이그레이션 하지 않고 EC2에 유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음은 Ingress와 DN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Ingress 리소스를 선언하게 되면은 Ingress 리소스 규칙이 있고 AWS 로드 밸런스 컨트롤러는 이 규칙을 가져다가 실제로 ALB를 만들거나 서비스에 있는 규칙을 가져다가 NLB를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노드 팩토로 오픈되어 있는 포트를 LB에서 다이나믹하게 포트 매핑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DNS 컨트롤러는 Ingress 룰을 가져다가 외부 DNS 서비스에 레코드를 등록을 해주고 ALB와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도입했을 때 저희가 겪게 된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기존 LB 중에 새로 만들지 못한 LB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타겟 그룹 바인딩 기능을 활용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을 도입함으로써 EC2 환경에서는 조금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쿠버네티스에서 좀더 손쉽게 해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발팀들이 각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면은 겪게 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인증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Gflow를 쓰는 개발팀에서 Dev 브랜치가 개발 환경에 디플로이로 배포됐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때 개발자 A가 피처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피처 브랜치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배포를 했는데 가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럴 일이 많지는 않지만은 버그 때문에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C 개발자분도 새로운 피처를 개발하려고 다른 피처 브랜치를 생성을 하고 서로 배포를 먼저 하려고 순서를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는 독립된 환경을 제공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 피처 브랜치 A는 OS N번, 피처 브랜치 C는 OS N번 서버에 N번 디플로이로 배포를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게 했고요. 테스트가 끝나고 이 피처 브랜치가 머지가 되고 개발이 끝나게 되면은 이 파드 리소스들이 미사용 리소스들이 좀 남게 됩니다. 저희는 이 가비지 컬렉터를 개발을 해서요. 그 기계의 브랜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라의 태스크 상태를 같이 확인해서 미사용이라고 판단되는 파드들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신사에서 쿠버네티스를 왜 도입하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일부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부에서는 더 많은 기능을 활용 중이지만 모든 기능을 다 소개해드리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메시는 저희가 넘어야 할큰산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수준으로도 운영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서비스 메시를 도입한 후 프록시를 통한 트래픽 흐름 제어, API 보안 등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측성 부분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모니터링, 로그 수집 등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픈 텔레메트리 기반의 분산 추적 기능까지도 도입 중입니다. 컨테이너의 보안 문제는 또 다른 위협입니다. 기존 OS 보안과 다르게 컨테이너에서 보안은 저희가 새로 극복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쿠버네티스를 통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여정이 과연 올바른지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물리 서버 환경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했을 때 단순 TCO 분석만으로는 올바른 결과를 알아낼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클라우드의 유연함에 대한 충분한 가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무신사가 어떻게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여정을 걷고 있는지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 회사에서도 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으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